네, 안녕하세요.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아빠키입니다. 자, 오늘은 사이버 섀도우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. 제가 봤을 때는 롱맨 같은 게임으로 보였는데 동영상만 봤기 때문에 어떤 게임인지 잘 몰라서 일단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! 아니, 여긴 어디지? 걔도 잘 움직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. 자세한 설명은 가면서 얘기할게. 참고로 내 이름은 쓰레기야. 문주님을 보좌하고 있어. 가자, 쓰레기. BGM! BGM 갬성보소! 너만은 겨우 구출할 수 있었지만 트름 나왔어요. 콜라 마셔가지고 죄송합니다. 방금 약간 시스템 오류가 난 기계처럼 트름했죠? 괜찮아요. 타이밍 맞춰서 딱 지금! 은근 어려운데? 은근 까다로워. 이 게임 왠지 굉장히 하드할 것 같은 예측이 든다. 오케이. 보스인가? 스매셔! 이런 거 원코인에 깨줘야지. 겜잘비 해야지, 겜잘비. 옆으로 피하고 왠지 불을 쏠 것 같아요. 우와! 진짜 불을 쐈어. 그렇게 뻔할 수 있는 거야? 하지만 클리어, 1등. 힘을 얻었다. 아, 최대 체력 증가. 바로 보스야? 보스가 되게 빨리 나온다. 집행자. 일단 때려, 에너지파. 오, 아니네! 오! 막공으로 잡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일 때 점프해가지고 피하고, 내려올 때 때리고, 요거 한 칸, 두 칸 피해주면서 때리고, 요거 할 때 맞아줘. 괜찮아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일 때 점프로 들어가! 여기서 하나, 둘 피해주고 때리고, 하나, 둘, 셋, 넷, 그 다음에 앞으로 점프. 이동하는 거 따라가서 때려주고, 제자리에서 점프할 때 같이 때려주면서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열, 여덟. 왜 이렇게 더 많아진 것 같지? 오케이. 여기서 배면 클리어. 얘가 끝이 난 게 아니야. 도망갔네. 오케이. 힘! 문파를 구하다. 수리검. 위로 공격키를 하면? 수리검이 나가요. 자, 다음 해체 시설. 많은 것을 준다. 뭐해? 아니, 나 발판이 있는 줄 알았어. 이거 발판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옆으로 피하면서! 뭐해! 저기서 체력을 줄 거야. 보스다. 레이저 브레인 피해주고 하나. 여기서 수리검. 아이씨. 겁나 어렵네. 피할 수 없는 공간이었어. 아니, 저기서 어떻게 피해. 나이턴. 그렇지. 죽어라. 아이씨. 좋아. 위에 보면서. 오케이! 쉽구만. 이지한 보스네. 최대 체력 증가다, 이건. 이 느린 걸 또 기다려야 돼. 지금 보니 빠키님은 철저한 노력형이시네요. 철권은 얼마나 노력하신 건지 그것도 안 오네요. 신나냐? 내가 못하는 게임 보니까? 집이다. 진짜 X같다. 뭐 어떻게 하라고 저기.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. 존나 야바. 진짜 정확하죠? 드디어 깼네. 진짜 개꿀 받았네 이거. 다신 하기 싫다. 보스다! 스크램 불러! 죽어! 쉽네요. 패턴 다 피했죠? 이렇게 피하면, 뭐야 이거! 뭐야, 여유롭네. 쉽네. 3페이즈! 아니구나. 나이슈.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겠네. 좋아, 이제 모든 걸 설명해줄게. 아니, 내가 설명해줄게. 프로겐 박사라는 봉돌이가 있는데 사고를 당한 자신의 딸 문주님을 살리기 위한 실험으로 인류의 생존자들을 사냥하고 있어.
아니 그런 스토리가. 그렇다면 문준님은 다음 편에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핑핑이 핑핑이 너무 무섭다. 저장 구간 줘. 아 레이저. 아 레이저 핑핑이 레이저. 와 저장 구간이다. 와 살았다. 아 그 레이저를 쏜 놈이 위에 있대. 그럼 레이저를 쏜 놈이 당연히 보스겠지? 그러롱. 오 보스다. 레이저를 쏘면서 나타났어요. 바이오 헌터. 정확한 회핑. 이게 아마 1페이지일 것 같아. 얘 왠지 저렇게 쉬울 리가 없어 보스가. 어! 어! 우와! 뭐야 어, 깜짝이야. 와 나 죽는 줄 알았어 방금. 자 막아보시지 나의 공격을. 팅팅 당 샹 하면 이때 때리고 같이 따라가서 때리고 오케이! 거북센세? 뭐죠 이거? 벽을 탑니다. 아 벽 타는 거 생겼다. 대박. 아 그럼 이제부터 아 요런 플레이가 가능하구나 이제. 아 그렇지 롱맨이지 이게 바로. 아 또 감성 나오네. 와 약간 여기 맵은 그 본보맨 2스테이지인가 3스테이지 가면은 물맵 나오는 거 아시죠? 그 맵 감성이네요. 보스전인가 이제? 어 이거 왠지 이 구간에서 싸워야 되는 보스 같지 않아요 님들? 느낌 딱 오지? 느낌 딱 와 이거. 아! 록스톤이었어! 자 여기서 하나 둘 셋. 아씨 애매하게 맞았다. 그래도 데미지가 굉장히 강하죠? 발판 만들어 놓고 이거 점프로 피하고 하나 둘 셋 때린 다음에 앞으로 이동. 피하면은 극딜 완료. 자! 한 칸 남았을 때 이겼다! 자 나 메카드래곤 지랄 멈춰 물러서 통제력을 잃고 있어. 아 기억만 남은 건가 봐. 영혼만 이렇게 기계화 돼가지고. 아 이게 문준님의 지금 모습이래. 그저 다시 만나. 다 시스템 가동 좀비 완료. 어 패턴. 우와 뭘까? 우와 뭘까? 우와 뭘까? 응 알어. 때리고 눈 지급하게. 오케이 문준님 보여드릴게요. 아직 네 도움이 필요하다. 이 기계가 물리적으로 날 구속하고 있어. 조금만 가까이 올 수 있니? 가까이 가면 왠지 통수 때릴 것 같아. 쫙! 그게 진짜였다니. 아. 자 새로운 힘 탓! 특성 악을 튕기다. 뿅 뿅뿅 탄환을 향해. 어 천액이래. 아 우와 대박 튕. 오 쩔어 할 수 있을까? 으악! 아 따발총이 있었구나 저기에. 아 바보 체력 나이샤. 아니 난 못 지나간다. 그렇게 대기 타고 있지 말아줘. 기분이 나쁘니까요? 와 방금 봤냐? 때리려고 하니까 점프로 먼저 선빵 때리는 거? 이게 AI냐? 사람 아니야 저거? 보스다! 아까 날 만났던 강한 놈. 자 하도겐 되네? 하도겐 따! 하도겐 도겐 한방 소리검 졸렬한 소리검 오케이. 별거 아니구만. 알파 2페이지는 따로 보스가 있었어. 오! 애초에 저걸 차단할 수 없을까? 아 애초에 사전 차단 가능. 아 오케이 어우 괴물이 너무 많아. 아니 저 까신 뭐야. 눈깔배기 아 때리고 차단 때리고 아이씨 차단 베리야 베리야. 자 한 칸이군 죽어라. 아 멋있게 깼다. 좋았어. 아 요런 완벽한 클리어가 답이지. 그렇게 가차 없죠? 그냥 죽여.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지만 바로 죽여. 비기 급진 선 넘네. 응? 어? 어? 아! 뭐지? 뭐야? 어? 터널 클리너? 내가 뭐 더러운 존재다 이거야?
화염 피하고 달려서 눈깔한테 때리고 다시 레이저 막자마자 너한테 돌려주고 마무리는 뭐다? 마무리는 일삼! 아 간지 용의 부름이다. 오! 와쿠와쿠 세븐! 과충전 하고 싶으면 탑승하래. 오 가자! 부릉 부릉! 여호! 야 진짜 메가맨 느낌. 여 대박. 아니 왜 이렇게 이거 멘탈이 약해. 아! 앞 점프? 점프 앞 점프? 야! 와! 어 됐냐? 넘어갔냐? 넘어갔냐? 어 뭐야? 뭐야 이거? 보스라고 말하지 말아줘. 가자! 오케이! 어 거북이 등 껍질! 메카로봇! 뭐임? 내가 탑승한 건가? 오! 대박! 오! 오! 이게 메카몰이지! 이야! 좋아! 아 그렇지! 이게 메카몰이지! 로봇 타야지! 아 이 상태로 쭉 가는 거야? 보스까지 가나? 추락해도 흠집하나 안 난다고? 이러고 추락했는데 이거 다 박살 나면 진짜 웃길 것 같은데? 아 이게 박살이 안 난다고? 아 이거 박살 나줘야 클리셰 파괴인데. 앞에 도는 길은 깨끗한데 여기서부터 마음 놓아도 될 것 같아요. 히앗! 집행자! 오 강해졌구만. 아니 이러면 죽지 않나요 보통? 이렇게 아 잡아놔야 돼 미리. 이제 패턴 아니까. 아! 자 여기서 2단 점프 안 하고 1단 2단 점프를 한 다음에 벽타기 기다리면서 얘네를 없애야 돼요. 오케이 없애고 2단 점프 다시 달리고 페어링 날려주고 오노 왓더벅 지저스 나이스. 오 이건 뭐야. 와 대박 속도감 있구만. 공략을 하니까 아주 쉬워. 한방이지 까 이트 좋아. 뭘까? 왜 집행자 니가 최종 보스겠지? 어 업그레이드 좀 하셨나봐. 그런 것 따윈 팅 안돼? 팅 이거 팅 안되네? 간다! 으아악! 개빨라. 그런 다음에 중앙에서 땅땅 하면은 2단 점프로 넘어놔! 왜 타이밍이 이래? 자 근데 다 파악했죠? 이제 안 맞죠? 여기서 하나 둘 할 때 들어가 1,2,3 여기까지. 그 다음에 점프. 자 이제 블래스트 한번 피한 다음에 중앙으로 내려오는 거를 일섬으로 베어넘긴다! 오? 뭐야? 그 박사다 박사. 오케이 이거 딱 동그란 거 올 때 점프로 피하고 문을 열고 때리고 패링! 문을 열고 때려! 계속 때려! 문을 열고 때리는 게 답이야 내가 보기엔. 그냥 때리는 것만이 답이야! 이 보스는 맞다이로 죽여야 돼! 일트 좋아! 좋았어. 오 노! 이 페이즈! 고구멍! 아니 이 힘은 뭐지? 굉장해. 힘이 흘러 넘친다! 으악! 와! 야! 이거 어떻게 피해 이렇게 하면! 자 이거 먹고 때리고 부시고 부셔놔야 돼. 부셔놔야 내가 아래에서도 공격할 수 있어. 죽어라 좀! 아! 둘 다 막는 센스! 피지컬! 일격 필살! 일삼! 개소리 집어쳐! 똑바로 해 빠킹아! 너 그냥 깨는 거야! 멋있게 끝내려고 하지마! 파이어!
클리어. 왜 벡터맨도 아니고 연출 뭔데? 빈비스터 사올라 시간이 됐어 새롭게 태어날 때가 된 거야 스파디다. 어 문주님을 구하는 거구나. 아 최종적으론 문주님. 하지만 얘 힘이 이걸 구해주면서 죽겠지? 네 스팀 게임이에요. 이건 끝이죠. 보스 난이도를 보세요. 구해줘서 고마워요. 그럼 이만. 오, 영혼으로서 만나는 건가? 잠들었다. 야, 서로의 정수만이. 야 이거 아름답다 이거 도토 표현. 어. 아. 대박. 자 이렇게 오늘 클리어를 했습니다. 어 정말 재밌게 했고요. 제가 오늘 사실 클리어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2일 만에. 깨게 되었습니다. 굉장히 재밌었던 게임이고 다음에도 다른 게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끌끌끌 드디어 기계 시대가 도래했군. 인간들은 모두 죽었고 강한 박사는 인간들이 죽여줬어. 이젠 내 세상이야. 끌끌끌